지난번에 우리가 시험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시험을 하는 존재는 누구다? 네, 사단이다. 사단이 성경에서는 사단을 시험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사단은 예수까지도 시험하는 자입니다. 아,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 악에 빠뜨리기 위하여, 즉 악에 빠뜨린다고 하는 것은 조건적 생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온갖 유혹을 다하고 속임수를 써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시험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필요가 없는데 누구에게는 시험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단은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런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상구라는 이 인간이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지 안 믿는지는 사단은 확실히 몰라요. 사단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 이상구라는 인간을 다 족치면 결국 이상구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그러면 사단은 이상구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상구를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어떻게 뺏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누구든지 그 인간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인간을 자기 쪽으로 뺏어서 하려고 각종 욕심, 그렇죠? 이기심 등을 동원해서 우리 인간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만 무엇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악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주먹으로 하면 우리 임양일 선생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웃집 아저씨가 확 나가지고 왔어. 그래서 우리 임 선생님 볼 때는 한 주먹이면 뭐 끝날 텐데 참 하나 주먹이 운다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면, 여기 와서 일하시던 봉사자분이 저 크리스탈 그 건물 안에 진돗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진돗개를 우리 임선생이 아차 잘못해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 동네 고양이들을 다 물어 죽였다고. 그래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이게 누가 이랬냐 이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잘 참아냈는데 이 그 아저씨가 아 이 상구 이 너무 새끼가 이제 이렇게 나왔대. 그 순간에는 못 잡겠더래. 아시겠죠? 그래도 아 해서 간신히 그 고비를 넘겼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사단이 우리 임선생을 한번 시험해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을 시험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 시험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허락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단이 그런 시험을 하고자 할 때 이 다른 천사들과 다른 이 우주에 있는 인간들은 그 시험을 해봐야 안다는 것을 왜? 그 다른 천사들과 다른 인간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상구가 과연 임영일이가 과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모든 피조물들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래서 그 시험을 사단이 한번 해보도록 사단이 항상 이렇게 청구를 해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험을 당했죠. 그렇죠? 사단으로부터. 그럴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미리 예고를 합니다. 사단이 너를 시험해 보려고 나에게 청구를 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사단이 시험해 보기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 봐야 뭐 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미 다 아시고 계시니까. 근데 그 베드로는 청구를 당했고 결국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청구를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청구를 당하자 예수님은 사단에게 그래 시험 한번 해봐라 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재판받던 날 저녁에 사단이 이제 청구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몇 번 실패했어요. 예, 세 번을 완전히 완패했습니다. 완패했습니다. 시험에 우리가 항상 승리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세 번 다 완패를 했습니다. 완패를 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 임선생처럼 그날 이 주먹이 나갔다면 아마 일이 복잡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거
승리한 것은 참 잘한 것인데 베드로는 완패했습니다. 그랬다고 베드로는 어떻게 사단 쪽으로 가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아, 그때 예수님은 닭을 울게 했어요. 예수님이 미리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 닭 소리를 딱 들으면서 아 생각이 났어. 무슨 말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돌아왔어. 너희 형제들을 감금케 해라. 베드로가 돌아가서 뭐 감금케 할 게 있습니까? 다른 그 제자들을 베드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자기가 세 번 시험에 완전히 묵사발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 돌이켜서 그랬거든. 돌아와. 그래서 그 돌아오라는 이 세 번 완전히 시험에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그 말을 어떻게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어떤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무조건적 사랑. 실패했어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돌아와라. 그래서 베드로는 믿고 돌아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제일 베드로가 그의 형제 동료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강건케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국은 강건케 하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확실하게 해줘라. 너도 경험하고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아브라함도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아, 왜 아브라함 지금 이 아브라함을 사단은 길을 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뺏어야 됩니다. 하나님 손아귀로부터 뺏고 이 아브라함을 무너지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께 베드로를 청구한 것처럼 사단은 아브라함을 청구한 겁니다. 시험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동의하신 거예요. 사실 이 어떤 시험을 청구를 할 때 하나님이 거부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혼자서는 모든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 다른 존재들은 피조물들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시험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동의합니다. 사단이 청구를 한다면. 그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영숙 씨는 아주 호되게 청구를 당했다고 전 생각해요. 네가 이래도 믿을래? 우리 권영숙 씨 여기 왔을 때는 처음 왔을 때는 하나님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깊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저도 왕창 실망했어요. 저 정도로 받아들였다면 저거는 나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별 이유 없이 급속도로 악화돼요. 응? 그러더니 뭐 척추에 퍼지고 뭐 정신없는 거야. 그래서 아, 그 제가 바라는 것은 자 원영숙 씨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잘 이겨서 뭐 안 낫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끌어안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끌어안고 죽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제 생각에도 나을 것 같지가 않아. 이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났다가 잘 나간다 싶으면 또 왕창 무너지고 그래도 잘 나간다 싶어서 여기까지 또 왔어요. 또 마당에서 또 넘어져가지고 또 척추뼈가 또 내려앉고 이래가지고 정말 죽을 고비를 그런데 아마 기도한 대로 우리 권영숙 씨는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뭐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드디어 사단이 하다 요거 참 지독하네. 끈덕지게 항복하지 않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 더 이상 괴롭히는 걸 포기하고 물러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아, 그러면서 이렇게 놀랍게 쑥쑥쑥 좋아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 권영숙 씨 보면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아,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지. 예. 그게 지난 꼬박 2년 걸렸죠? 예, 2년 동안. 예. 뭐, 세브란스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준비하세요. 그랬다고. 다음 달. 그래서 그 큰 언니는 동생을 그렇게 사랑한데 큰 언니도 그 말 듣고 충격도 받아가지고 아프고 막. 하여튼 그런 역전의 용사예요. 시험이면 물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쪽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사단이 어떻게 청구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 이것도 좀 따옴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지금 마음이 아파요.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엄청 어떻게 마음 고생을 할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요?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보시기를 청구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때 아브라함 아들 딱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그 이삭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번제라는 말은 태워서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자, 인간이 자기 아들을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거는 우상신들이나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이 여호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희 아들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바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심으로 이렇게 하시는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아브라함은 뭐를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사단으로부터 뭐예요? 청구를 당하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자,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여러분 중에 또 한 분도 지금 이렇게 본의 아니게 하나님 본심과는 다르게 시험을 좀 호되게 겪고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참, 이 사단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끈덕지게 시험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도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시험을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거를 사단이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를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를 보자는 거죠, 사단은. 아시겠죠?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뭐는 아니다? 네, 본심이 아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본심으로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을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과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제물은 절대로 우리 아들이 될 수 없다. 제물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 이삭이 제물일 리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게 사정이 있구나. 아마 사단이 청구를 걸어왔어.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시는 분이지 절대로 인간의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자, 이 당시는 이 많은 그 신들이 이 세상에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은 다 우상신들이었고 그 우상신들은 인간에게 뭐를 요구했습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 이삭도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도 그 당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자기들밖에 없었어, 아브라함의 가족. 그런데 이삭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면 저 옆집에 자기하고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없어져 버렸어. 알고 보니까 뭐예요? 부모들이 제단에서 태워서 제물로 바쳐버렸어. 뭐 잘 되라고? 농사 잘 되고, 예. 자기들 키우는 양들이 새끼 잘 낳고.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 저쪽 집 개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이삭에게 뭐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은 절대로 인간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실 뿐이지 우리에게 그것을 제물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시험 받는 것을 아주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뭐예요? 드리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 말씀을 해석하려 그러면 그때는 이미 사단의 함정에 어떻게 빠져버린 겁니다. 이거는 이 성경의 진실을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시험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번 시험해 본 거고. 그래서 과연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면 하나님이 계속 데리고 있을 거고, 아니라면 뭐예요? 잘라버린다. 이런 식의 조건적 해석밖에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그걸 알아요. 그렇죠? 아, 하나님이 사단의 청구를, 자기를 시험해보라는 청구를 하나님이 허락을 했구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황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그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야, 3일길이었던 모양입니다. 사흘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눈을 들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을 들어. 근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뭐 그렇게 인상 깊은 문장은 아닌데,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이 눈을 들어, 여러분 그 들어 이렇게 아래 있는 걸 들어서,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어떻게 탁 들어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아브라함이 lifted his eye. 그래서 lift 하면 엘리베이터를 lift라고 그럽니다. 영국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탁 눈을 번쩍 들었다 이 말입니다. 들어서 그 자기의 목적지 모리아산 꼭대기를 쳐다봤다.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옛날에 저는 영어로 성경 공부를 말했다. 아브라함이 뭐요? Lifted his eyes. 그의 눈을 그러니까 고개를 탁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할 때, 눈을 들어 그 산 꼭대기를 볼 기분 날까 안 날까? 안 나죠.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내 아들을 제물로 달라고 그러시지?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렇죠? 너무너무 고민이 돼.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그 꽃으로 산꼭대기에 올렸다가 죽이지? 이렇게 되면 3일길 동안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우울증 걸려있지 벌써.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번쩍 들고 아 저기다 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흥미진진해집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 사환은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두 명입니다.
두 명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자, 너희는 기다리라. 너희는 이 산에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습니다. 이 성경 번역에는 아브라함만이 혼자서 돌아올는지 이삭도 같이 돌아올는지가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번역을 좀 잘못한 겁니다. 사실은 같이 돌아올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나와 아이가 같이 돌아온다는 뜻이 조금 냄새가 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분명하지 않아요.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드리고 너희에게로 어떻게? 함께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확실하냐고 하면 확실하냐면 이 히브리 말로 기록된 건데 히브리 우리 말에는 동사는 복수 동사, 단수 동사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혼자 돌아올게 라는 말도 돌아온다는 동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함께 돌아올게 해도 돌아올게 라는 동사는 똑같아요. 그런데 히브리만 그게 달라요. 내가 함께 돌아온다고 할 때는 뭐라 그럴까? 내 혼자 돌아오, 이래서 끝난다면, 함께 돌아올 때는 뭐요? 돌아올, 이렇게 되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성경 본문을 보면, 이게 복수동사라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제 보면, 보면 we 뭐요? We will come back. 이렇게 딱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번역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오늘 번제물이 돼 가지고 제사 그 죽는다는 생각을 했게 안 했게 안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믿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 아들을 제물로 내놓으라 하실 분이 아니야. 이것은 사단이 나를 시험하기 위하여 청구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지. 자,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we will come back. 우리가 돌아올 거야라고 했을 때 누가 박수를 쳤을까? 하나님 박수를 쳤어. 역시 우리 아브라함. 내가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죠? 이 자식이 진짜 아들을 바칠 만큼 나에게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보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즉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는다는 증거가
We will come back. 나타났어요, 안 났어요? 나타난 거야. 네. 하나님이 승리야. 그렇죠? 자, 근데 사단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1라운드는 네? 하나님이 이겼어. 그렇죠? 하나님이 이겼어. 자, 2라운드가 어떻게 되냐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 번제는 태워서 재물을 태우는 제사니까 그 이제 나무들 잘라 가지고 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 이제 아들 이삭이 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이제 그 불 붙이는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리고 그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뭐는 없어요. 양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삭은 이제 이 산 아래까지 올 때까지 양이 없구나. 그러면 양을 어디서 구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산 위로 올라가면 양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장작을 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양을 구할 생각을 안 해. 그 이삭이 갑자기 어떻게? 이거 이상하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오늘 나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러시나? 아니 이게 이삭이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먹고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크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따옴표 이 정도 해야지. 나의 아버지여. 이것보다는 아파. 이랬다 이 말입니다. 아파.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아, 아빠 여기 있어. 아버지도 그 아들 이삭이 겁을 먹은 거 알아요, 몰라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혹시 이게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브라함도 인간이라 그렇죠. 여기 있노라 하니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를 말하기를 불과 아버지 손에는 불 피울 거 그거 불과 나무는 있는데 근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없잖아요. 와 찬물을 끼얹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과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재물은 항상 이 아브라함이 그동안 제사 지낼 때는 자기가 키우는 어린 양을 재물로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여호와 하나님 드시라고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키우는 양떼들 중에 어린 양을 선택한 것은 그것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삭이 당황한 거예요. 어린 그 그런데 번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자. 야, 이 말이 이제 2라운드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어떻게 마련하실 것이다. 요거를 좀 번역을 좀 이 번역을 보면 자 그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이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누가 준비하신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 요게 이제 2라운드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아브라함이 탁 하자. 누가 준비한다? 어린 양, 제물, 번제물,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것을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가인처럼. 가인은 자기가 자기 제물을 뭐예요? 준비한 겁니다. 왜? 가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으니까? 조건적 하나님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시게 되어 있다고 아브라함이 말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 역시 우리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도 하나님은 2라운드에서도 어떻게 승리했습니다. 아, 승리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놨습니다. 제단 위에.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올립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험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직접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그게 순종하고 충성을 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자, 막 충성. 막 그를 순종. 또는 뭐라 그래요? 행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하는 충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충성이고 하나는 충성 같아 보이는데 충성이 아닌 충성. 그게 있어요. 자, 무엇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예? 네? 만약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인처럼 갖다 바쳐야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충성하는 것은 그거는 아버지 참 충성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옆에서 보면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진짜로 마음에서 어떻게 우러나오는 충성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 그렇죠. 가짜 가식. 가식으로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는 거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아니다. 진짜 충성은 어떤 경우에 나와요? 네? 네, 우러나는 그때는 그 우러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충성, 순종, 행함은 어느 때만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먼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나오는 겁니다. 이제 받았으니까. 아,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 한 2년, 1년하고, 1년하고, 그 이제 2년이 다 돼가요. 그 지난 2년 동안 제가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본래 건강했었어도 요즘만큼 건강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건강해졌냐 하면 제가 뉴질랜드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뉴질랜드에 그 남섬 저 남쪽 내려가면 그게 노르웨이처럼 퓨드라는 그 바다가 이렇게 육지 깊숙하게 들어있고 정말 경치 좋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밀포드 사운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절경이에요. 그래서 밀포드 사운드는 제가 한번 가봤어요. 경치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퀸스타운이라는 곳에서 그 밀포드 사운드까지 산을 타고 가야 돼. 예, 그냥 저는 버스 타고 그냥 갔다 왔어. 그런데 이제 산을 타고 산길로 가면 산길로 4박 5일이 걸립니다. 그 4박 5일 그 트레킹이라고 그러죠. 등산길이 끝내주는 절경이에요. 우리 신작가하고 지난 겨울에, 아니야, 올 겨울에 가려고 그러는데, 코로나,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가려면 벌써 지금 예약 끝나야 돼. 근데 지금 뉴질랜드 예약도 안 받아요. 뉴질랜드는 코로나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외국인들 들어오면 또 퍼질까봐.
공항을 완전히 폐쇄하고 안 들어보니 그 관광 수입이 막대한데 아 참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제가 그 4박 5일 그 트래킹 코스를 진짜 가보고 싶었다. 그래서 제가 그 거기를 가보고 싶은데 우리 부부간에 가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 네, 너무 비싸요. 그래서 부부간에 갔다 왔다 하면 여비가 한 1,300만 원, 1,400만 원 깨지겠더라고. 그거는 좀 힘들거든. 그래서 혼자 갔다 오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 하겠고 그렇잖아요. 그 둘이 못 가면 못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 참 가고 싶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동서가 있는데 참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그 동서보고도 제가 한 몇 번 얘기해서 거기만큼 멋있는 데 없어요. 제가 그 텔레비로도 이렇게 보고 너무너무 가고 싶고 동서가 하루는 여기 왔다가 이제 거기 지난번에 우리 간 주정계곡 있죠? 거기 갔는데 거기서 형님 제가 한 건 잘해서 수입이 좀 잘 나왔는데 밀포드 트래킹을 제가 스폰 해드렸습니다. 대박! 대박! 그래서 이제 오케이 갑시다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후에 카톡이 날라왔어. 이상구님과 이은숙님 두 분의 밀포드 트래킹 여행 경비가 전액 완불되었습니다. 완불됐대 완불. 여러분. 완불이 돼야 마음을 좀 놓지, 그렇죠? 혹시 또 알아요? 또 동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이, 제가 막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뭐 이래 싸면 김 팍팍 새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완불이래. 여행사 그거 완불 해놨는데 그거 취소하면, 돈 되게 뜯깁니다, 그렇죠? 완불이야. 완불. 이제 뭐, 여러분, 완불이 안 되면은 제가 우리 동사한테 몇 개월을 알랑방구를 떨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동사한테 잘 해줘야 되겠죠? 한 7, 8개월을. 전화도 더 자주 하고. 왜? 취소하지 말라고. 그래도 완불이래. 응? 와, 이제 가게 돼요. 뭐요?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천국 행위 결정이 됐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의 천국행은 완불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 완불이야. 이 사람이 완불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체력 단련을 시작한 거예요. 이 4박 5일을 여러분 하루에 6시간, 7시간 등산을 하는데 체력이 좀 확실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저는 뭐 하루에 뭐 많이 걸어야 한 2시간 걷고 그리고 그냥 맨몸으로. 그런데 그 트레킹 가면 뭐예요? 배낭 메고
그런데 또 우리 집 사람은 자기는 배낭 못 맨대.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람 집 거정 내 배낭에 내가 두 배로 지고 가야 되면 이거는 체력 단련을 어떻게 해?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체력 단련을 시작했는데 즐거워 안 즐거워? 좀 힘들죠, 체력 단련. 힘들어도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체력 단련 하는 것도 기뻐요, 기뻐? 기뻐요. 아, 몸 컨디션도 더 좋아지고, 응? 아, 그런데 우리 동서가 만약 완불하지 않고, 형님, 체력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체력이 안 되는데 가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출발 한 달 전에, 제가 체력 검정을 해보고, 그때 충분히 가실 수 있겠다 하면 완불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체력 단련 하는 게 어때요? 그건 뭐, 밀포드 트래킹 하면 가는 거 힘드네, 이거. 그래서 교인들이 그러자면, 천국 가기 뭐요? 힘들어 죽겠다. 그런 인생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를 뭐요? 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를, 체력 단련을 아주 기분 좋게 하고, 근데 거기 갔더니요, 워낙 아름다워가지고, 피곤한 줄 모르겠어. 거긴 짐 지고 이렇게 가면서, 야, 이놈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와, 멋있어요. 그래서, 자, 아브라함도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삭을, 자기 아들 이삭을 어떻게? 바쳐야 돼. 그러나, 이삭이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바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바치라 그랬으니까 바치는데, 우리 아들 이삭은 하나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고 싶어서 바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바치는 것과, 그러면 그렇게 바치면 그거를 뭐예요? 믿음으로 바치는 거야. 왜? 우리 아들은 안 죽어. 왜? 하나님이 네 아들,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번성시키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그럼 이삭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 하나님 미리 다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은 마음 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아브라함이 안 믿었다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고 이 자식이 진짜 충성하나 안 하나 보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다면 이삭이 묶이려고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예, 네. 이삭은 그 노인이 된 아버지 아브라함이 묶을 때 왜 묶었습니까? 왜 묶여줬어요? 그때는 이삭이 18살인가 건장했어요.
왜? 아버지가 설명을 해줬어.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받을 분은 아닌데 오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사단이 응? 우리를 너와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는 해보다. 너는 절대로 죽지를 뭐요? 않아. 네가 혹시 내가 칼을 들어서 찔러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믿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히브리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를 보면 11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죽었을 경우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우리 아들이 제물로서 죽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삭이 칼을 어떻게 탁 드니까 아브라함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제물이 있어 없어? 탁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그 제물이 탁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 염소를 잡아서 그날 제물을 드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3미터로 내려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날 사단이 건 시험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단 때문에 우리는 청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또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만 믿을 때는 이런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게 무조건적 사랑이란 걸 믿을 때는 과연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 믿음을 시험을 받도록 사단이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베드로처럼 완전히 패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말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 돌아오라는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패배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 주님,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